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줘서 어떻게, 도적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다? 착하게 살아라라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뭐요? 죽인다. 벌 주겠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하게 잘 살면 나중에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면,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어디 생각이에요? 천국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 너희 생각은 어디 생각이에요? 이 지구상의 이 세상 생각이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지죠?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길.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고 싶은 길과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예. 하늘, 땅,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예. 즉, 천국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다.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땅에서는 여러분 그냥 배웠잖아요. 자, 사랑, 그러면 땅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 모든 것이 땅에서는 자기중심적.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땅과 하늘의 생각,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땅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다. 이제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이것이 여기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성경은 여기저기가 다 엉망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땅의 생각을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율법을 줘서 이걸 잘 안 지키면 혼내줄 거고, 이걸 잘 지키면, 뭐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놓고,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렇게 생각했고, 온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 사람도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를 뭐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율법. 모세율법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거를 구태여 모세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십계명도 모세의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율법, 모세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다? 이건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이거를 뭐라 불렀어요? 옛 구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또는 나의 법, 내 계명을 그리스도 예, 법. 법은, 이것도 법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 약속을,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새, 옛 언약이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인간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옛 언약 그 모세의 계명을 모세라는 인간에게 줘가지고 그 모세가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옛 언약, 곧 구약.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 그리고 이것을 뭐라 불러요? 새 계명이라고 불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옛 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어? 돌판. 그래서 그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 안 했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맞아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네.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할 때는 무엇으로 기록했다?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그렇죠? 근데 새 언약, 새 계명은 예수님이 돌판에 기록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돌판의 기록. 그래서 마음에 기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판에 기록했다, 마음에 기록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 예, 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예, 네. 마음에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돌판에 기록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 아직도 뭐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법조문이라고 그럽니다. 법조문대로 따라서 해야 벌을 안 받아. 그렇죠? 마음에 기록돼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없어? 마음에 기록돼 있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말이나 삶 자체 행동은 다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뭐예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명,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계명이 지금 마음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왜 이거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야, 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마음에 기록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큰 타격을 준 우리의 원수도 그냥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건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에서 가만히 있어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네. 야, 골치 아프네. 어떻게 사랑이 안 되는데. 이런 식이 아니다. 이거죠.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나는 이미 내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도 내 마음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여러분, 새 약속, 새 계명은
세계면 줄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게 뭐예요? 명령이요. 이게 만약 명령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새 뭐예요? 새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나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내가 꼭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몰랐을 때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네. 안 되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기 걸렀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해서 그 원수가 내 돈을 떼먹어 버렸어. 빌려줬는데 떼먹어 버렸어.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미워 그 자식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돈 내놓으라고 미워할 수가 없어. 속에서는 증오심이 부글부글한데 겉으로는 괜찮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찾아가서 고소할 거야. 잡아놓을 거야. 빨리 갚아. 자식 막. 그러면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풀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복잡해져.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 네가 얼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원수도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었죠. 이래서 결국 율법이 무엇인지를, 약속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뭐가 돼버려요? 위선자가 돼버려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성령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기고 그렇죠. 그걸 받아들였는데 왜 안 될까? 아직도 마음의 기록이 안 됐을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됐는데 몸에 안 따라주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에는 성령이 그걸 기록해 주셨는데도 안 되는 거야. 네. 왜?
우리의 몸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예, 철저히 예, 예, 조건적 생각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내 돈 안 갚는 놈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은 우리들의 원칙이야. 조건적 원칙.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철저히 조건적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자가 이미 그렇게 변해버렸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요? 로마서 7장에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보면,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기 싫고, 내가 그러기 싫은 것을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오. 나는 원수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싶어. 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하면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야.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고, 실제로. 그런데 결국 나는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나. 내가 나를 보면 결국 미워하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약한 육신 때문에 그렇다. 육신에 죄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렇다. 육신에 죄가 입력되어 있단 말은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왜 맞는가? DNA에 있습니다. 아니, 왜 DNA에, 유전자에 왜 죄가 입력이 될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유전자에 죄가 입력이 되냐고. 유전자는 네? 일부 세미나 주제를 얘기하면 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왜 뜻에 반응해, 유전자는?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야. 그래서 내 뜻이 바뀌면 유전자 글자가 바뀌어서 그게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가 끌고 가는 데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게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거야. 우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이 몸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유전자에 박혀있는, 내 몸에 박혀있는 그 유전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도리어 미워하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즉,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새 언약, 새 계명대로. 그게 안 된다, 못한다. 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이제는 그렇다면 자, 내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원수를 미워하고 마는데 그렇다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게 나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어떻게 주셨으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결국 미워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미워하는 그 행동은 이제는 그거는 나라고 할 수가, 내가 원수를 미워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네가 원수를 미워해놓고 네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뭐요? 속에 거하는 죄다. 네. 죄라는 것은 결국 뭐요? 내 속에, 내 유전자 안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변질된 유전자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럼 여기서 죄의 정체는 뭐요? 내 유전자는 지금 변질되어 있어.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딱 변질되어 있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야. 아무도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해요. 아시겠죠? 원수를 미워하는, 내 돈 떼먹은 놈을 미워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것은 결국 어디의 수준이요? 하늘의 수준, 천국의 수준이야.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17절에서는 내 속,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뭐예요? 내 육체예요. 유전자 속. 자, 유전자는 몸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내 속이라고만 표현했지, 내 육체라는 말은 아직도 안 나와. 그렇죠? 자. 근데 내 유전자 속에 거하는 죄다. 죄는 뭐요? 조건적 생각이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어떻게 돼버렸어? 완전히 입력돼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리고 여자 이브를 만드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알면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은 거야. 그런 사고는 무슨 사고예요? 먹지 말라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 안 지켰어. 그래서 죄 지은 거야. 죄를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문제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먹었느냐, 먹은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 죄가 내 유전자에 박혀 있는 죄 때문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당시는 유전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내 속이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속 그러면 나의 속 그러면 그건 나의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근데 세포, 그러므로 나는 세포 덩어리예요. 그러면 세포가 나야, 결국. 근데 그게 내 속, 그러면 내 세포 아니란 말이야. 그 내 세포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세포 제일 한가운데 있는 거는 세포 핵이야. 그러니까 내 속, 그러면 내 세포 핵 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야. 그럼 내 세포 핵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유전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속상해 죽겠다. 그건 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며, 내 마음이 상하면 뭐가 상해요? 유전자 상해요. 왜 상해요? 마음 상하면 왜 유전자 상해요? 첫째, 베타파가 되니까 상하지. 그렇죠? 미워 죽겠다. 그거요. 베타파가 되면 내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유전자는 변질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속상해서 미워 죽겠어. 미우면, 활성산소가 실제로는, 베타파는 에너지로 와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고, 물질로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은 뭡니까?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산화방지물질, 그 산화방지물질이 뭡니까? SO. 우리 세포 안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SOD라는 그 노란색 물질, 기억나세요?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당분을 태워서 뭐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아이고, 이렇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떡하냐. 자, 에너지를 생산하죠.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분을 태우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연탄불을, 연탄을 태우면서, 뭐가 생겨? 일산화탄소가 생산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시면 뭐예요? 죽어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일산화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인데, 탄산가스는 마셔도 그렇게 금방 안 죽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빨리 죽어요. 그 이제 뭐냐면 탄산가스는 뭐예요? 네? C 탄소 하나, 그다음에 O 산소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로.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그냥 C, O.
이 산소는 마치 뭐 같은 거라 그랬습니까? 미친년 같은 거다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미친년이 붙으면 남자가 죽을 지경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해도 막 어떻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왜?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 이거는 별로 CO2도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 나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산소는 그렇게 미친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혼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미친년 좀 아무데나 갖다 들어붙어 버려. 그러니까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막 아무거나 산화시켜. 그래서 우리 몸에 손상을 빨리 많이 입히고 그래서 사람이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네. 어쩌면 그래서 이제 이 SOD는 산화방지 물질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에서 모든 세포 안에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면 우리 각 세포 안에서 SOD를 부지런히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SOD를 부지런히 생산을 못하면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SOD를 부지런히 생산할 수 없는 환경은 어떤 내면의 환경이에요? 증오심으로 꽉 찼을 때, 사랑 반대, 증오, 분노, 두려움, 그 다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러면 SOD가 생산 안 되면 활성산소는 지 마음대로 유전자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 속, 그러면 속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내 속, 그럴 때 속은 결국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너무 밉고 분노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속상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왼수가 밉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속상해. 내 유전자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맛이야. 속상해 죽겠어야. 그년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말은요 굉장히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놀라워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할수록.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는 결국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아담 이브가 뭐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증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인 생각이 옳아.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어. 라는 거를 다 먹은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엔 뭐예요? 이제는 조건적 생각이 오라. 근데 우리 따먹었잖아. 하나님 우리 혼내시겠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방문하는 그 기척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즉, 모든 율법을 무엇으로 생각할 때? 명령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의 마음 속에 조건적인 것이 옳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동의하는 과정이 아주 절묘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그래서 숨었어. 근데 하나님은 얘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애들이 숨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단에게 속은 것도 하나님은 정말 애통한데 자기가 너무 그래도 사랑해서 찾아가니까 그 기척을 느끼고 얘들이 뭐예요? 하나님 못다 이렇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디에 왜 숨은지를 알아.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내는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전자에 박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선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건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조건적인 인간을 우리끼리는 다 정상이야. 왜 다 조건적이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우리끼리 볼 때는 다 정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 정상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죄인 아닌 사람은 뭐예요? 없다. 얼마나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속상한다 말 맞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유전자 속에 있는 뭐니라? 죄니라. 죄는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다. 이거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내 속에 그하는 내 유전자 속, 유전자 속에 그하는 죄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뭐예요? 몸에, 내 세포 안에. 그때는 세포라는 말도 없어가지고 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내 몸에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선한 것이 뭐예요? 내 몸 안에는, 내 유전자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예,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 가장 악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선해진 지금 순간이야. 그 순간에 뭐야? 나는 훌륭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은 진짜로 훌륭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저, 하나님이 보는 나를 드디어 발견한 거야. 이때까지는 누가 누구를 보는 나? 내가 나를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로 치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 중에 최고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 내 유전자에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은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렇죠. 성령을 받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은,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유전자에 입력된 조건적 사고 방식, 그것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뭐예요? 약하도다. 우리 모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안 돼.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좀 이 내 유전자에 박혀 있는 죄, 내 육신에 박혀 있는 죄, 누가 집어넣어 놓은 죄예요? 사단이 박아놓은 죄를 저 이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내 육신에, 내 유전자에 박혀 있는 완전히 입력되어 있는 조건적 생각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몇 번 기도했다? 네, 세 번 기도했다. 그거를 세 번 기도한 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결국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자기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내 육신에 생각 안 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로마서 7장 가지고 제가 씨름을 오래 했어. 근데 이게 이해하고 보니까 뉴 스타트를 모르면 이 로마서 7장에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뉴 스타트도 몰랐는데, 근데 그게 유전자도 모르고,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야. 우리는 유전자를 알게 되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 이제 이게 풀리는데, 야, 사도 바울의 그 영감이란 건 대단했다 싶어요. 잘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참으로 지극히 큰 사람이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야,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글, 로마서나 이런 글을 쭉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야, 이거는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자꾸 보여요. 자, 보니까. 내가 여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많이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서, 야, 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참 놀랍구나. 이렇게 하면요. 결정적으로 자고해져요. 야, 나만큼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저절로. 그리고 막,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시킨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기 와서, 이제, 자고 먹고 같이 하면서, 제가 성경을 쫙 가르쳐요. 아주 깊이. 그러면 막, 아. 근데, 가르쳐 놓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자고해졌어.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보다는, 저한테 배워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한 부분을, 막, 설명해주면서, 거기에 뭐요,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누구도 묵사발 만들었다고 그랬으면서. 목사님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세게 한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묵사발 맺는 게 무슨? 네가 그 결국 그 목사님도 항복합니다. 항복시키면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와, 신학적으로. 그렇죠?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그런,
말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충격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수그러지고, 그래서 아주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꽤 복잡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딱 깨달으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현 생활과 행동과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죄가 뭐냐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심각한 오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오해부터 정리를 하고 이제 사랑 쪽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가 박혔어. 어디에? 육체. 육체는 뭐야? 몸이야. 몸은 뭐요? 세포야.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어. 내 육체, 내 유전자의 가시를 박아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했을까? 그 큰 계시들을, 놀라운 계시들, 아직도 아무도 성경에 대하여 그런 새로운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바꿔보니 어떻게? 와, 나 같은 사람이 좀 나와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그 육체에 박혀 있는 가시. 이 자고 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하고 세 번 기도했단 말이야. 그게 사단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빼줬게, 안 줬게? 안 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안 빼줘요. 이 안 빼주냐, 왜 안 빼주냐고 난리를 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실 게 없어. 와, 하나님, 안 빼주는 거야. 왜 안 빼줘요? 자, 이것이 이 자고심이 이 사단이 박아놓은 이 내가 잘났어 하는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돌아온 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이미 네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생의 자랑 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했다고 충분하지 않냐? 응? 내 은혜가.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빼주는 것은 이걸 빼버리면 너는 어떻게 붕 떠가지고 날아가 버려. 나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아. 고통스럽게도 참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자고심이 날 때마다 자고심이 날 때마다 네가
나는 아직도 덜 돼 먹구나. 아직도 뭐요? 약하구나. 네가 약한 것을 알아야 돼. 그 네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가 네가 진짜로 강한 거야.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짐이라 하신자.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도 나는 막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그거를 숨기지 않겠다 이거죠.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를 높게 보고 거룩하게 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하고 로마서 7장이 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막 이상구 박사 그러면 막 전 국민이 뭐요? 전국적으로 완전히 그때 신문에서는 이상구 신드롬이라 그랬어. 이상구 그러면 다 그냥 막 그래서요. 그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데서 다 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면요. 대강당에 팍팍 하고 어떤 때는 막 이 통로에도 사람이 앉아 있고 막 그때는요 이상하더라고. 그때는 제가 별로 웃기는 말도 아닌데 한마디 턱 던지면 와 웃어요. 근데 이거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그만큼 그 군중 체면 차원에 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도 그게 그냥 휩쓸리다 내 자신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걷는 걸음걸이도 뭔가 다 달라지고 와 이거 나도 체면에 걸린 거야. 보니까 이야 이거 마약 같구나 마약. 자고심,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도 높이 봐줬으니까, 이 사도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막 박사님 그리고 막 악수하자 그러고 막 모여 들어가서 막 이거는 뭐 마이클 잭슨 저리 가라야. 아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서서 막 악수하자고 막 악수해달라고 막 손잡아 달라고 막 하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 한 분이 딱 서가지고. 박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분도 그걸 아는 거예요. 막 그때는 붕 떠가지고. 그래서 사도바울.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단이 박아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육신에 있는 그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그 조건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결국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를 깨닫게 되고 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고통을 잘 이겨내봐. 그런 얘기거든.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쫙 읽고 그 내용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솔직하지 않는가가 뭐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위선자야. 천국 오기 올라면 아직도 모른 거야. 열심히 뛰라고. 그게 아니거든. 구원은 이미 확보했어. 내가 했어. 빚기만 해.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이 얘기다. 참 멋지잖아요. 결과는 확실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한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런데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이 안 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게! 그게 약속인 걸 모르면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안식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안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이 시간 강의한 가면 이걸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옛 계명 있고 새 계명 있고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선지자는 이거는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 내가 옛 언약을 구약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구약을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뭐 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라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약속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은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해요? 그건 돌판에 기록해서 준 거 아니야. 마음에 기록한 것이 해준 것이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건 아직도 부족해. 저 완전케 한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실제 원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ulfil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자,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모세의, 그러니까 불완전할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 거고, 이제 완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어.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율법이 뭐라는 거를 다 드러냈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안에 있는 사랑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네.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것이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흘린 피를 봐라. 그리고 이 피로 너희 모두를 다 구원했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 준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한 거야. 그래서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바뀌었다. 부활한 날로 해야 된다. 그것은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혼난다. 그것도 결국은 모세율법을 뭘로 본 거예요? 명령으로 본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최초의 이단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었다. 왜?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뭐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네. 그런데 그 이단도 하나님은 그 이단 아브라함을 너는 이단이구나. 나는 약속했는데 왜 명령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이단의 그 요소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은 절대적으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새 약속. 우리는 새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 새 약속을 믿고, 아직은 내 유전자에 박힌 원수에 대한 증오는 우리는 유전자에 박혀 있으면 증오심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돈을 떼먹었다,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증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손 들고 있어요. 그 증오심은 본능적으로 나타나. 모든 본능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진
조건적, 한번 해보세요. 죄란,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뭐다? 조건적 반응이다. 아시겠죠? 조건적.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와는 너무나 이질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생기야. 일단 하나님도 여러분의 암을 치유하시고 싶어.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생기를 주는 길. 그래서 여러분을 2부 세미나에 참가하게 하시고 어떻게라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생기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감사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를 보내면서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모세율법은 불완전한 거라는 그거를 발견하면서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 율법은 지켜야죠. 뭐 맨날 안식일 지켜야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그럼 율법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란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이라고 믿는 것은 율법 지키지 말고 막 살아라는 말을 성령이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반문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살아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해 또. 그렇죠? 그러면 봐라 뭐 그러면 뭐 막 사는 거야. 그거 엉터리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 버리면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설명했던 것이 그냥 허사로 돌아가. 그래서 막 사라는 말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여러분 꼭 준비해야 돼요. 마음속에. 네. 자. 내 속에 뭐가 계신다면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성령은 그 율법을, 완전한 법을, 그렇죠. 세계명을 내 속에다, 내 유전자에 새롭게 기록해 주시는 분인데, 그게 막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기초예요. 성경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더 깊이 이해가. 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본능적, 조건적 사고방식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하는데 너무너무나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반조건 반사적으로 우리는 조건적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본능적 조건적 반응을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상구, 네가 그 꼴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또 죄졌잖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 생기를 듬뿍 받으면서 치유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